오늘 내 인생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성령께서 빛과 생수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밭에 은혜의 씨앗을 쫙 뿌려주시고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찬양의 합창단에서 그 자신의 역할을 아름답게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저는요, 오늘 이 설교의 첫 단어부터 끝 단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가서 인생을 마치는 최후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서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 2000년 전 초대 교인들의 우선순위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그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찬양이 끊겨요. 찬양해. 그죠? 찬양이 안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자신의 본성 안에 무한한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권위를.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축복에 어떤 것을 더할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있어도 그분은 나보다 높으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이 감사합니다가 찬양이야. 아멘. 찬양이 지금 안 나오고, 그런데 막 찬양이 막
은혜 주여 나오잖아요. 이게 감사요. 감사. 오늘 찬양이 다 회복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이 중지됐고 감사가 중지됐다면 그 속에는 마귀 속으로 돼버려요. 시편 103편의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까?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골짜기에서 구해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라파 노래 삼아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타난 위대한 일로 교만해지지 말고 내 궁핍의 한숨 소리에 위대한 부흥의 곡조를 붙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은 모든 축복에 대한 동의를 표현합니다. 모든 축복에 대한 동의의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아멘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긍정으로 반응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반응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긍정으로 반응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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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실 때 우리는 아멘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여호와는요 무소 부재하시고 전지하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아멘 반응하는 거야. 여호와의 진리와 약속과 그분의 본성은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본성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아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긍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하리로다.
라는 선포는요, 연약한 우리 능력의 좁은 범위를 깨트리는 시도입니다. 예? 찬양하리로다 라고 선포는 연약한 우리의 능력의 좁은 범위를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려지는 찬양은 발견되지 않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발밑에 드리는 불타는 마음의 노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으로 능력의 범위를 넓히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님께 나갑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숙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숙고하는 것입니다. 숙고.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져서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것들로 내려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소망의 밭에 풍성한 수확들과 결실, 계절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압니다. 아시죠? 그러나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최고의 찬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막 외칩니다. 뒤따라가면서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찬양에 돌아와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고발했어요. 관원들은요,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네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불평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렸어요. 옥중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렵고 병들고 감옥 같은 그 처지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꼭 인식하시고, 원망 불평이 그치고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교회는 성가대, 찬양대가 병들면 그때부터 교회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붙인다면 사단의 소굴이 됩니다.
오늘 찬양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비파 소리, 찬양 소리, 풍금 소리, 기타 소리, 찬양을 맞춰서 이것이 그쳤다면 그 마음의 성전에 막 소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요. 닫혀있던 여러분의 감옥 같은 여러분 심령들 문이 열린다. 놀란 간수장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찬양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 즉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생각하면요, 감격할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현재의 삶의 어려움, 환경에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현재를 감사합시다. 시작. 현재를. 지금 있는 그대로 현재. 내가 아파도 이 현재. 지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고백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거에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거기가 아는 나는 죽을 거야. 언제나 난 죽을 거 안 될 거야. 이것이 여기에 남아있다면 사단은 그걸 딱 잡고 죽음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할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셨던 응답과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내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우리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에 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이 짧은 그 구절 속에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비는 무엇입니까? 먼저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셨어요. 세상에 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왕자와 공주가 되어 기쁨의 상을 즐겁게 하셨어요. 즐겁게.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뜯어지는 옷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영광을 빛나는 흠없는 의로 옷 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는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의 축복을 분별하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분별하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받으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기 현세적인 삶에 임한 축복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요, 현세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들로 인해 더욱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인 축복들은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복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현세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들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옷보다 좋습니다. 시작!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옷보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후사가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왕의 후사가 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소유하는 것이 넓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모든 복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각 사람이 온 우주를 울리는 찬양의 하프의 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시작. 거룩의 삶. 4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뭐요? 성결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신 목적도 우리의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거룩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더욱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자녀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을 겁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돌보실 겁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을 통해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을 새겨두시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을 새겨두시고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오늘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결케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를 성결케 하기로 결심하시고 그의 내면에 속에 그분의 뜻을 새겨두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심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으시고 내면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과 애굽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삐죽삐죽삐죽 다 다듬으셔요. 다듬으셔요. 다 다듬으셔요. 매일의 삶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깨끗게 해주시사 성결케 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